우리 시장에서 뭐 코로나의 어떤 좀 영향을 또 의류업계 또한 받고는 있지만 뭐 한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또 다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코일 패션이라는 이슈인데요. 지금 업계 4위 로젠 택배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 3%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네, 우선 코일 패션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설립이 됐고 이게 사업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뭐냐면 전자부품 제조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전자사업과 그리고 패션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주력은 패션 사업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거고요.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아디다스, 푸마, 리보, 켈빈 클라인, 엠포리오 아르마니, 라코스테 대부분 아시잖아요. 네네. 그 유명한 브랜드를 이제 운영하는 곳이고 패션, 레포츠, 언더웨어, 코스메틱스 좀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엘 패션이 로젠 택배를 인수를 합니다. 종속회사가 로젠 택배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 로젠 택배는요, 택배 업계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인수 금액이 3,40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최종 인수 일자가 10월 8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대명 화학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명 화학의 자회사가 코엘 패션인 거고요. 네. 그룹 내에는 이커머스 관련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서도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겠다라는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유통 공룡들도 이커머스 쪽에 굉장히 큰 투자들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물류도 강화될 것이고 의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엘 패션이 2009년까지요. 이 TV 홈쇼핑 온라인 자사몰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시면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2010년에는 아시다시피 푸마, 아디다스, 그 리보 이런 쪽에 언더웨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골프웨어 사업 이쪽과 더불어서 화장품, 자파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구축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드디어 이제 올해 로젠 택배의 그 인수 관련 이슈가 있는 건데 이 택배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나았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고요. 이커머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사는 것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유통 채널 영역을 좀 확장해보자라는 의지이다. 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미 회사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자꾸만 커지고 있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거래하는 금액을 봐도 그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2017년과 대비해서 70% 가깝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비대면 소비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 직구나 아니면 이제 직배송 서비스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도 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택배 산업을 인수하잖아요. 이 성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택배 운송 가격도 이제 정상화되면서 그 업황 분위기는 다소 나쁘지 않습니다. 네. 괜찮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로젠 택배 시장 점유율이 4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름 보유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또 갖고 있다라는 점도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 부천 터미널 이쪽에 3차 투자가 이제 완료가 되고 또 오토서터기라고 이걸 추가 설치했다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게 상품을 자동으로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설치해서 수도권에 많은 물량을 대처한다고 하니까 나름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업에 좀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투자 전략 제시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패션 커머스를 강화하는 코엘 패션이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가 가능할 텐데요. 오늘 장중에 뭐 6.7%까지 급등을 하면서 6,83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의류를 온라인, 그 쉽게 얘기해서
홈쇼핑이나 쇼핑몰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년간 이 매출액 성장률이 21%를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되는 로젠택배의 성장률도 보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4%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소형 화주에 좀 특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 플랫폼을 이쪽으로 좀 구축을 하고 있고 불규칙한 크기의 물량도 소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의 자파 처리 이런 부분도 가능한데 무엇보다도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이길 배송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인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전체 취급 물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한 85%를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커머스 채널 물량인다고 합니다. 여기 좀 답이 나오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서 분명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대명화학그룹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종합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온라인 브랜드가 운영하는 자사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플랫폼이라는 큰 틀에서 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배송 물량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물류 운영자와 함께 통합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계획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증권사의 뭐 기분 좋은 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인수 금액을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 인수 자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코엘 패션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고 장기 차입 형태로 이걸 이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워낙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두둑한 현금으로 좀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좀 강점이고요. 기업 관계자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주식 가치,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매자닌이나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불확실성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고 인수 후에도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도 작년 결산 기준으로 단순히 이렇게 합해봐도 영업이익이 한 1,092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주주가치가 크게 재고될 것이라고 기업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리해드리면 코엘 패션이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측면에서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견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